안녕하세요. 이어그대 텐텐텐입니다. 화려했던 상승을 모두 주말이 지나고 나서 반납을 했습니다. 이번 주 미국 기업들의 실적들이 많이 앞두고 있는데 금융주들은 오늘 상승을 했고 항공주들도 올랐거든요. 반면 나머지들은 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지난주 목요일날 상당히 미국 시장이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었는데, 그 다음날 아무래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또 급등을 하면서 시장이 약간 좀그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 다시 부각이 된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부터 실적 시즌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의 관심은 기업들의 실적으로 좀 관심이 몰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실적이 좀 좋게 나온다면 오히려 시장의 어떤 상승 동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실적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보다 좀 좋게 나오는 부분,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것 같습니다. 네, 매니저님. 그리고 지금 제가 손에 이걸 들고 있는데 혹시 뭐라고 써 있는지 보이시나요? 카카오 82%? 네, 카카오 82% 제 손실 정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SNS에서 이렇게 카카오 함량을 포함해서 이렇게 인증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시장에서도 카카오에 대한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그 반면에 또 수혜를 보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오늘 또 네옴시티 관련주들도 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펀더멘털과 수급과 추세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그래도 미국 시장에 비해서 우리 시장 좀 선방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차트 아니 그 텐텐텐 펀더멘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더멘탈 일단 종목들 검색된 종목들을 조금 살펴보면은 일단 SBB테크 오늘 이 회사가 새로 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이 회사는 감속기 관련 주인데요. 이쪽에선 나름 기술력과 경쟁력 뭐 이런 것들을 좀 갖추고 있는 상당히 그 기술력을 보유한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오늘 상장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펀더멘탈이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오늘 SBB테크가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그와 관련된 SPG 로봇스타, 그다음에 뭐 네이버 로보티스, 우리가 소위 말해서 로봇주들 중에서 성장주라고 할수 있는 이런 종목들의 지금 펀더멘탈 오늘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점 주목하시고요. 다음은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 10년물 채권금리가 다시 또 4%를 넘어갔습니다. 이러면서 다시 쉽게 금리 상승, 이러한 부분들이 쉽게 꺾일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관련 수혜주들, 현대해상이라든가 손해보험, 오늘 같은 경우는 손보사 관련주들이 펀더멘탈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상승 수혜주들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것 같고요. 다음은 수급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쪽은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기관들이 실적 시즌에 들어가다 보니까 실적에 따라서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이 전체적으로 좀 들어오는 쪽은 아무래도 2차 전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2차 전지가 경기 관련 영향도 좀 있지만 전체적으로 전기차 자체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이러한 지금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경기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이겨내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번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당히 좋은 실적 나왔고 거기에 그 다음에 지금 삼성 SDI도 지금 증권회사에서 지금 전망하기로는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셀 업체에 대해서 반도체가 조금 주춤하는 사이에 셀 업체에 대해서 기관들의 수급이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배터리 셀 업체들이 실적이 좋으면 아무래도 그와 관련된 소재 업체들의 실적도 좀 기대가 되겠죠. 그동안 너무 많이 상승하고 나서 그다음에 높은 밸류 때문에 주가가 상승이 정체됐던 다시 양극재 관련 소재 업체들이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아무래도 기관 수급이 가장 큰 주요 핵심 동력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에코플로비엠, LNF, 포스코 케미칼. 그러니까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어수선하고 그렇지만 아니 지금 현재 실적 시즌이 그렇지만 3분기 때 실적이 좋게 나오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기관들이
매수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 그렇다면 결론은 실적이 좋은 종목을 시장은 어수선하지만 우리가 선별적으로 접근하면 그 나름 지금 어닝 시즌에서 좋은 수익률을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이제 추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세는 이제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그 전 시장이 크게 이제 상승 동력이 없다 보니까 테마주들이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제 한국정보통신이나 콤탭 시스템, 뭐 이런 오팝, 스냅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 이번에 이제 장애가 있었죠. 요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그거 관련주로 오늘 급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계속 이제 미국하고 중국 간의 이제 갈등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되고 있는 그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의 관련주 요런 관련주들이 지금 히토류 관련주 이쪽 관련주들이 지금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유니온 머티리얼 유니온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공상단 이제 기간지의 인민일보의 이제 밑에 그 언론사에서 히토류 수출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는 좀 제한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나면서 오늘 히토류 관련주들 또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마주들 강세 보여주고 네.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핵심 키워드처럼 많은 네.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리뷰하는 종목 중에 에코프로 네.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승세를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소개해 주셨을 때 말씀드렸듯이 네. 미국의 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또 진출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차트 보시면 최근에 5거래 네. 연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쯤에서 팔아야 될지 아니면 계속 들고 가야 될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렵다 보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오르면 이제 챙기는 게 좋긴 한데 그래도 오늘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에코플로는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될 것 같고 에코플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종목을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소개할 때 차트가 좀 좋아가지고 소개를 했던 거거든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차트를 지금 보시면 지난번 9월 달에 이제 고점 나오고 나서 이제 충분히 조정을 나오고, 지난주 금요일날 여기 장대 양봉은 아니지만 이제 갭상승하는 양봉, 이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거고, 결국 이제 지금 다시 한번 상승 흐름 붙이면서 지난번 전고점, 일단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수익이 났을 때 매도하는 게 좋긴 한데, 에코플로는 지금 오늘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고 전고점 돌파까지 계속 보유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너무 최근에 많이 올라서 네. 불안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에코프로 또 2차 전지 테마주들의 상승세와 함께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클래시스 보도록 네. 할게요. 미용 의료기기 안에서 10월 4일날 저희 소개해드리고 네. 8% 수익 났거든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요 클래시스는 이제 제가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종목은 이제 최근에 이제 올해 그 실적 성장성이 약간 주춤하기도 했는데 다시 이제 4분기가 되면 이 회사 이제 새로운 또 의료기가 가세를 하면서 또 다시 한번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이러한 시점이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지난번 이제 바닥이 나오는 걸 보고 제가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역시 예상한 대로 지금 바닥을 찍고 서서히 상승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제 지난번 여기서 한번 이제 상승하고 눌림목 주고. 다시 한번 이제 움직이는 타이밍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올라오고 있고요. 아직은 이제 단기간에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의 이제 펀더멘탈이 괜찮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앞에 박스권 돌파와 함께 이제 새롭게 주가가 새로운 상승 흐름이 시작이 되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길게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클래시스 돌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바라봐도 좋다라고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종목 리뷰를 도와드렸고요. 새로운 두 종목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네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할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대주전자재료입니다. 대주전자재료 하면 실리콘 응급제 네.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근데 주가 보면 네. 큰 상승세를 보이진 못했거든요. 네네. 최근에 어떤 포인트 때문에 대주전자재료를 이 시점에서 봐야 할까요? 네,
일단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2차전지 소재주들이 흐름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주전자 재료에 왜 이 시점에서 봐야 되냐면 예사가 올해 이제 그 주가 상승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주춤했던 이유는 올해 성장률이 다소 좀 주춤했습니다. 결국 이제 주가는 그 기업의 실적하고 같이 동행을 하다 보니까 올해 이제 성장률이 다소 주춤하다 보니까 이제 주가도 큰 상승이 없었는데 내년 되면 또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이 회사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증권사나 이런 데서 지금 이 회사의 이제 성장성을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한 53% 고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종목이 이제 지난해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고 여전히 이제 고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관심권에 봐야 되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텐텐텐 점수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펀더멘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는 이제 올해는 실적이 조금 약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못 움직였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ROE가 올해는 17%지만 내년에 24%. 후년에 42%, 물론 이제 추정치죠. 그 다음에 EPS 성장률이 올해는 한 8%밖에 안 되는데, 내년 되면 77, 그 다음에 후년에는 145. 그러니까, 올해가 잠시 쉬었을 뿐이지, 상당히 지금 높은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PR은 지금 이제 펀더멘탈이 8점밖에 안 되는 이유는, 올해 이제 PR이 지금 52배.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밸류가 높다는 게 이제 이 회사의 지금 펀더멘탈에 좀 점수를 깎아먹은 건데 그렇지만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내년 후년 성장성이 크기 때문에 내년에 29배, 후년에 12배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가도 결코 비싸다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펀더멘탈 8점 되고요. 수급도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22만 주 정도 들어왔고요. 추세는 그동안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막 올라오려고 하는 이런 타이밍에 들어왔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올해는 좀 쉬었지만 내년부터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내년을 대비한 이 종목의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난번에 여기서 이제 고점 나오고 큰 그림에서 계속 이제 이 흐름에서 박스권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실적이 정체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년에는 이제 실적이 한번 점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은 좀 길게 보시면 돌파한다. 물론 이제 단기는 이 박스권 상단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가격 전략은 82,000원에서 83,000원, 목표가는 91,000원, 손절가 80,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대주전자 재료 최근에는 네. 시장 때문에 밀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내년에는 더 큰 네.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말씀 넘겨주셨고요. 대주전자 재료 목표가는 91,000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DENT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DENT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2차 전지 투자 사이클이 또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서 수혜 종목으로 DENT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종목 중 네. 하나거든요. 어떤 포인트들 있죠? 이 회사도 역시 실적이죠. 예, 지금 이제 장이 어렵다 보니까 믿을 건 실적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동안 이제 소재주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아마 이제 내년부터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장을 짓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장비주들의 이제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 회사는 이제 2차 전지 장비에 있어서 레이저 노칭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금 핵심 그 기술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독점 그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독점 납품 전력이 있어서 내년에 지금 상당히 좀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이제 가장 무엇보다 가장 큰 강점은 기술력을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 점이 이제 강점입니다. 그런 만큼 지난해까지는 이제 적자였다가 이제 작년에 흑자 전환, 올해 성장, 내년에 더 큰 성장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점수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텐텐텐 점수를 보시면 DENT는 지금 이제 올해는 이제 PR이 71배, 높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회사 이제 내년 성장성을 보신다면 이 회사의 지금 현재 주가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ROE가 한 7.7%지만 내년 되면 53, 후년에 45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EPS 성장률이 128% 성장하지만 내년에는 무려 800%까지 성장이 증권사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의 이 회사의 주가 수준은
상당히 PR이 높게 보이지만 그렇게 높은지 않다. 이 회사의 성장성을 봤을 때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 이제 수급 점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은 최근에 기간이 64만 주까지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쉬고 있는데 이렇게 쉴 때 우리가 저가 매수 기회로 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도 지금 이제 고점에서 살짝 내려와서 쉬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충분히 조정이 나왔으면 다시 또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여기서 이 회사의 이제 실적이 워낙 내년 성장성에 대한 기대에 맞아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조정이 들어왔고 여기서 지금 한 3주 정도 쉬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움직일 타이밍이 이제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조정 구간이니까 추격 매수보다는 등락을 이용한 저가 매수입니다. 9,500원에서 10,000원, 목표가는 11,000원 일단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 9,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을 건 실적뿐이다라고 네. 한마디 남겨주셨습니다. D&T 알아봤고요. 네. 손절가로는 또 변동성이 심한 만큼 9,000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종목을 새롭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마치겠고요. 지금까지 이어근의 텐텐텐이었습니다. 텐, 텐.